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 123층이 보이네요. 예, 좀 땡겨볼까요? 저쪽이 동쪽입니다. 그리고 옆에 여의도 보이고요. 남쪽은 관악산 있는 쪽이 남쪽이죠. 예, 관악산은 저쪽에, 여기 관악산입니다. 그리고 요쪽으로 돌면은 이제 서쪽이 되겠죠. 이쪽으로요. 자, 그럼 제가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. 아, 이곳은 목동인데요. 저기 흐르는 천이 저기 안양천이든가요? 저게 목동교인지 오목교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쪽에 이제 여의도가 크게 보이고요. 여의도. 그리고 요 건물만 없으면은 좀더 뷰가 좋을 텐데, 저 건물이 가로막는군요. 여기 SBS가 있고요. 밑에 제가 예전에 SBS 출연 많이 할때요 공원, 중간 시간 남을 때 공원을 좀 걷고 그랬었는데요. 저기 보이는 수가산이 저게 북한산? 북한산 같은데요. 저 뒤쪽에 보이는 산. 아, 그리고 이제 한강 쭉 해서, 아, 이제 저쪽이 북쪽이군요. 여기가 북쪽. 예. 와, 저쪽에 파주 쪽에 아파트 정말 많네요. 예, 쭉 가보겠습니다. 시야는 아주 건너편에 월드컵 구장. 예, 저기 허옇게 보이는 게 월드컵 구장이죠. 그 옆인 상암동이고요. 저 숲, 가운데 있는 숲이요. 요거는 예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. 난지도. 지금은 이제 공원입니다. 생태공원입니다. 요 건물 때문에 가려서 지금 저쪽, 용산 쪽은 잘안 보이는군요. 우리도 이게 저 도시가, 우리는, 지금 보니까요. 외국 가면, 그리스 같은 데 가면, 저기, 유럽 가면 뻘건 지붕이 많잖아요. 우리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. 그래서 허였습니다. 예. 서울의 칼라는 화이트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해가 지금 저쪽에, 이제 지금 오전 지금 한 10시, 11시 아직 안 됐습니다. 쭉더 옮겨볼게요. 예. CBS 있고요. 자, 쭉 가서 좀더 움직여 보겠습니다. 이쪽 좀더 가볼까요? 제가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. 쭉 움직여서, 네, 저쪽이 뷰가 아주 좋습니다. 저 다리가 저기 성산대교인가요? 그럴 것 같은데요. 네. 쭉더 가보겠습니다. 이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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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. 자, 보세요. 화이트잖아, 화이트. 네, 서울의 색은 화이트. 저쪽에, 저게, 저 빨간 다리가 뭐더라? 방화대교인가? 그 옆에, 빨간 다리 옆에, 요 산이요, 요거. 요게 덕양산입니다, 덕양산. 행주산성. 예, 덕양산. 조그매요. 여기 가운데 보이는 여기에 큰게 우장산. 네. 저 멀리 저쪽에 파주의 일산 파주 저 뒤쪽으로요. 계속해서 아파트가 이어집니다. 저쪽은 김포지구 같은데요. 김포. 예, 네, 저 정말 아파트 많아요. 예, 네. 화이트. 서울의 컬러는 화이트. 저쪽으로 또 계속해서 파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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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. 아, 저는 이번 명절 때는 어디 안 가고요. 그냥 서울에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네, 서울이 참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요. 자, 여러분들 편안한, 네, 추석 보내십시오. 해피 추석, 투게더.